네, 안녕하십니까.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. 네, 저는 지금 서종면 정배리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. 자,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은 전형적인 그 세컨하우스죠. 주말주택. 네, 정말 놀이터로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매물을 좀 소개시켜 드릴 예정입니다. 두 필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토지 면적이 상당히 좀 넓은 편이고요. 그 다음에 본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좀 작년 10월 달에 전체 리모델링을 한 상태라서 컨디션이 좋은 상태입니다. 좋은 상태고 뭐 여러모로 입지가 좋네요. 제가 직접 와보니까 컴퓨터 이제 화면상으로는 좀 갸우뚱하긴 했었는데 현장 와보니까요 괜찮습니다. 놀이터로 쓰기 너무나 좋은. 네, 또 더구나 또 서종이죠. 서종면 정배리 입지한 바로 정면에 보이시는 이 주택 오늘 소개시켜 드릴 예정이고요. 일단은 진입로 이렇게 보시면 마을도로 이렇게 이용하시면 돼요. 아스팔트장 깔끔하게 돼 있고 2차선 도로까지가 약 한 300에서 4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. 떨어져 있고 오늘 바람이 엄청나게 붑니다. 자, 떨어져 있고 정배초등학교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예. 그런 장점이 있어요. 그러니까 실거주 하시는 뭐 목적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집 구조가 뭐 이렇게 방이 많지는 않은데 뭐 어쨌든 학교가 좀 인근에 있고 2차선 도로도 가깝고 또 학교 앞에 바로 버스 정류장까지 있다라는 부분이 물론 개인의 사정에 따른 좀 다른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장점이지 않을까요? 예, 장점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. 본 매물 그러면 바로 외관부터 한번 좀 예.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본 매물 진입로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경계 따라서 별도의 울타리는 안 쳐져 있지만 이렇게 좀 화단으로 그냥 예쁘게 꾸며져 있고 자연석으로 돌담식으로 이렇게 좀 해놓은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경계 부분은 오시면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. 일단 본 매물 드론 촬영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쭉 보실게요. 쭉 보시면 자, 본 매물 이렇게 건물 두 동으로 되어 있고요. 좌측에 주택, 우측에는 이제 무허가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뒤편에 야산으로 이렇게 접해져 있고요. 주변 뭐 굉장히 좋습니다. 전형적인 좀 시골 마을이라고 해야 되나요? 예, 무척 조용하고, 저 옆에 있는 저, 벽돌집도, 예, 뭐 세컨하우스 같기도 하고요. 네. 뭐 요런 입지를 좀 가지고 있어요. 너무나 조용해서, 가족들이나 친구분, 가족들이 와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좀 바베큐도 해서 예? 먹고 놀이터로 활용하기에는 뭐 예. 크게 뭐 부담 없이 예.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은 되는 것 같습니다. 네, 요렇게 요런 입지를 좀 가지고 있어요. 가지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좌측부터 해가지고 한번 쭉 둘러볼 텐데 사장님은 이렇게 좀 마당 안에 주차를 해 놓으셨고요. 주차는 뭐 두 대까지는 여유롭게 주차하실 수 있고 이쪽 잔디까지 하면은 뭐 예. 주차는 뭐 크게 부담 없을 것 같습니다. 대지 면적이 그래도 이렇게 좁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좌측에 단층 주택이 있고요. 이 주택에서 이제 거주하시면 됩니다. 거주하시면 되고 뭐 외관상 뭐 크게 뭐 보여드릴 건 없어요. 없는데 여기 사장님도 지금 세컨하우스로 활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마당에 이제 이런 풀, 잡풀 관리가 좀 안 돼 있죠. 이런 풀들이 좀 이렇게 있다라는 거. 그다음에 꽃은 뭐 활짝 펴가지고 예쁘네요. 네, 이렇게 돼 있고요. 좌측의 경계도 이렇게 보시면 자, 이 꽃들이 있는 요 화단 부분. 자, 이렇게 여기까지가 경계라고 보시면 돼요. 주택의 좌측도 뭐 크게 제가 뭐 보여 드릴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돼 있고 우측에 저 무허가 건물이 좀 사실 좀 보여 드릴 게 좀 있어요. 자, 이렇게 보시면 자 우측에 바로 H빔으로 해가지고 상단에 이렇게 예, 떠 있는 바로 요 건축물인데
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물이고요. 지금 내부 지금 문은 좀 잠겨 있습니다. 그래서 내부를 제가 좀 보긴 봤는데요. 들어가셔서 좌측에 방이 하나 있고 정면에 거실과 주방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. 내부 공사는 다 하셔야 되고요. 그다음에 우측에서 별도로 문 있는 게 이제 화장실입니다.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. 약간 그 컨테이너 느낌의 그런 구조물로 돼 있는데 일단은 이쪽 이 무허가 건물이 있는 요 필지 뒤쪽으로 해가지고요. 예, 땅이 또 하나 있는데 그거 이제 사장님 소유라고 하십니다. 동일 소유주의 예, 토지인데 그쪽으로 이제 건축 신축 하셔가지고 이전을 하실 거예요.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요 우측에 자 요렇게 보시면 저 화장실 부터 요 정도 자 라인이 요렇게 돼요. 요렇게 자 우측에 요렇게 요 부분이 도로로 빠질 겁니다. 예, 도로로 진입 도로로 될 예정이고요. 나머지 부분은 원하시면 철거를 해 주실 거고 원하지 않으시면 그냥 놔두고 가신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. 소유자분은 뒤쪽으로 뒤쪽에 임야 쪽으로 뒤쪽에 땅 쪽으로 이제 신축하셔가지고 이전하신다고 해요. 그러니까 우측에 약 한 68회배 약 20평 가량 네, 도로로 빠진다. 이렇게 진입 도로로 빠진다. 그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게 가장 중요한 조금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우측에 뭐 텃밭 이런 거 뭐 해 놓으셨어요. 예, 그리고 나무도 이제 장작을 좀 떼시려고 이렇게 좀 갖다 놓으신 것 같고, 뭐, 그렇습니다. 예, 사장님 혼자 오셔가지고 이렇게 놀이터로 아기자기하게, 예, 놓으시려고 이렇게 좀 해 놓으신 것 같고, 일단 뭐 먼데 안 가시고 매매하셔도 뒤로, 뒤편으로 가시니까, 예, 뭐 궁금한 사항이 있다거나 하시면은 충분히 이제 소통 가능할 걸로 예상이 들고요. 아, 주변은 뭐, 예, 좋네요. 너무 조용합니다. 너무 조용해. 정베리에서도 예, 이런 평탄지에 이런 게 또 저렴한 금액대에 나온 것 같아서 예, 괜찮은 매물 같습니다. 자 외관은 이렇게 한번 쭉 둘러봤습니다. 봤고 본 주택 내부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부 보시기 전에 일단 외관 이렇게 보시면 뭐 그냥 벽돌 마감 돼 있다라는 거 이 정도 그죠? 이 정도 그리고 지붕이 아스팔트 싱글 같아요. 지붕이 아스팔트 싱글로 돼 있고 뭐 그렇습니다. 굉장히 단층으로 넓게 건축면적을 넓게 이렇게 시공을 애초에 처음부터 하신 것 같아요. 자 내부 한번 들어가 보죠. 일단 리모델링이 다 돼 있어 굉장히 깔끔합니다. 들어가시면 전실 있고요. 바닥 타일 정면에 이제 신발장 천장 같은 경우는 루바 마감 돼 있고 우측으로 해서 슬라이딩 도어로 이렇게 시공이 돼 있고 들어가시면 자 우측과 좌측 이렇게 예, 있는데 우측이 이제 주방으로 이렇게 예, 꾸며져 있고요. 예, 굉장히 넓은 공간 돼 있고 좌측이 이제 이렇게 거실입니다. 거실이 정말 넓어요. 예, 정말 넓고 저기 중간에 저 화목난로 보십시오. 예, 어마무시합니다. 겨울에 저거만 떼도 예, 훈훈할 것 같습니다. 천장 조명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환하게 예, 화이트된 느낌으로 이렇게 돼 있고 공간이 일부러 방을 다 안 빼신 것 같아요. 어차피 뭐 세컨하우스인데 방이 뭐 그렇게 필요가 없거든요, 사실. 예, 양쪽으로 이렇게 오픈되어 있지만 약간 분리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되어 있고, 이쪽에 보시면은 뭐 인덕션도 있고요. 뭐 빌트인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가져가실지 뭐 모르겠습니다. 어쨌든 냉장고도 큰 거 하나 이렇게 놓을 수가 있고, 상부장, 하부장 수납 공간은 부족하실 것 같진 않아요. 자 유일한 방입니다. 이쪽에 좌측에 유일한 방 지나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고요. 이쪽에서 이제 뭐 잠만 주무시는 거니까 크게 넓을 필요가 없으셔서 이렇게 아담하게 해놓으신 것 같아요. 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. 이렇게 되어 있고 나오셔서 또 유일한 또 욕실이죠. 자 욕실도 보시면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. 이동식 욕조로 이렇게 되어 있고 화장실이 굉장히 넓습니다. 예, 네, 굉장히 넓어요. 화장실도 굉장히 넓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자 거실 쪽으로 가시면 이쪽에 이제 좌측에 확장된 부분이 또 있습니다. 확장된 공간인데 여기는 뭐 작업장으로 쓰셔도 되고 창고 여기는 김치냉장고도 갖다 놓으셨는데 다양하게 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또 있습니다. 판넬로 해가지고 확장하신 것 같아요. 네 이렇게 또 공간이 있고요. 그리고 우측에 공간이 또 있습니다. 이게 아우. 요쪽은 잘하면은 뭐 방도 하나 만들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요 난로가 있어서 그쵸? 불가능할 것 같네요. 자 붙박이장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. 한쪽 면에 수납 공간 충분하고 요쪽에 또 참 공간이 뭐가 많아요. 드레스룸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창고나
드레스룸으로 활용할 수 있고, 자, 들어가시면은 주택의 뒷부분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문이 있는데, 여기가 이제 전체가 다 창고입니다. 다 판넬로 확장하셔가지고, 이렇게 굉장히 길게 창고를 쓸 수가 있고요. 보일러는 이렇게 기름 보일러 지금 세팅이 돼 있고, 저 옆으로는 이제 그 무허가 건물이 있는 쪽으로 나갈 수 있게끔 저렇게 또 문을 또 빼 놓으셨네요. 창고가 상당합니다. 예, 상당히 긴 창고 공간까지 돼 있습니다. 본 주택은 이제 단층 주택이에요. 그리고 방 하나, 욕실 하나, 넓은 거실과 넓은 주방이 좀 일체형으로 오픈형으로 돼 있고요. 야, 거실 좌측에 판넬로 확장된 뭐 이렇게 공간이 또 있습니다. 다이닝 룸으로 쓰셔도 될 것 같고, 그냥 넓은 식탁이 들어갈 거, 한 10인 식탁이 들어갈 것 같아요. 자, 공간 있고, 또 주택의 뒷부분에 확장된 창고 부분, 보일러실 겸 창고 공간까지. 자, 요렇게 돼 있습니다. 아,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. 넓게 돼 있네요. 네, 오늘 소개시켜 드렸던 서정면 정베리에 소재하는 정말 놀이터죠. 놀이터. 어른들의 놀이터. 이렇게 좀 소개시켜 드렸고요. 일반적인 구조라든가 뭐 그런 거는 아닙니다. 정말 놀이터 목적으로 좀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적합하실 것 같고, 입지도 굉장히 좋죠. 평탄지고, 어르신들이 다니기에도 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주차하시고 계단 없이 바로 진입이 가능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, 또 뭐 여러모로 뭐 대중교통도 이용이 가능하고요. 버스 정류장 앞에 있기 때문에 학교도 가깝고,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 대지 면적도 상당하고요. 토지 면적도 상당하고, 요거 만약에 앞에 있는 요거 철거하시면 별채도 신축이 가능한 그런 매물이니까 고려 좀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일단 서종에 3억대 초반 매물이 없습니다. 요 정도 대지 면적에 아마 없을 겁니다. 그래서 좀 멀지만 이렇게 또 나와서 촬영을 하고 있네요. 네, 아무튼 뭐 오늘 소개시켜 드렸던 매물은 여기까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.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그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, 야외활동, 요즘 아주 그냥 난리죠. 야외활동 양평이 주말마다 차가 막혀가지고 난립니다. 야외활동 조심스럽게 또 건강 지키시면서 잘 이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그럼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도록 하죠. 감사합니다.